안 내보내요, 저. 아, 형님! 얘가 어떤 인지를 나 알고 이러세요? 나도 들은 거 있어, 동서. 대리맞선 나갔었다며, 로하스 아들하고. 그 맞선 자리 나갈 때 새벽이가 손들고 저 나가요 한 줄 알아? 아, 우리 수빈이가 순진해서 얘 이러는 줄도 모르고 부탁한 거예요. 새벽에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우리 나영이 팔아먹어 수빈이한테 마음 약해져서 나갔대는데. 어머, 형님!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영이 팔아먹으니라뇨? 수빈이 걔는 나영이 들먹여서 얘 내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얘를 잡기는 왜 잡어? 아니, 애미야. 너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이, 조카 딸도 네 핏줄인데, 어? 생명부지 네 집 자식이도 모르는 애 때문에 그래 수빈이를 깔아본 게? 편을 들기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요, 어머니.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는 거죠. 네가 뭐라든 전우 사장이 어떻든 나는 싫다. 나 저 애랑 한 집에서 사는 거 아주 싫어. 어머니, 막무가내로 그러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애미야, 너 저 애 미워했잖아. 갑자기 지금 와서 싸고 도는 이유가 뭐야? 내가 싫다니까 너 오기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오냐, 잘 아시지 그럼. 알고 말고 쓸데없이 냄비나 사드리고, 어? 돈이나 쓰고 밥이나 죽내는 이 시애미 말은 이제 귀뚱으로 듣겄다 이거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마. 나만 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어.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놈 서베이네! 나가시더라도요. 예, 어머니! 아니, 왜 이래, 이놈아! 어머니! 어머니를 왜 불러! 이 찬란 마누라한테 가서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여! 아유, 우리 어머니 서러워서 어떡해요! 아, 저, 제수씨, 무슨 일이에요? 아, 어머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말. 아유, 난 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늙는 것도 서러운 시애미 마음을 얼마나 핥혀놨는지. 가자. 아, 저, 어머니, 아, 제수씨. 어머니 새벽에 내보내라고요.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수빈이 대리 맞선 사실 아셔서는 수빈이 앞길 가로막는애라고 싫으시대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저도 그랬다가 조카 딸 편 안 든다고. 냄비 때문에 당신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시고. 아, 그래도 당신이 좀 좋게 말씀드리지. 제가 나쁘게 말씀드렸겠어요? 지금 어머님한테 뭐라 그래봤자 성남불에 기름 끼얹는 거고 내일 찾아뵙고 말씀드리든지요. 그래. 아니, 당신 속은 내가 알아주잖아. 머리도 그냥 지끈지끈한 게. 아, 그러게 좀 누워있으라니까.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어? 아,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 당신이 제일 미워요. 김 부장, 그 집 자식들, 나영이, 태풍이, 거기에다가 그 새벽인가 뭔가 하는 애까지 죄다 엮인 게 당신이 그 집 식솔들을 거느리면서부터잖아요. 당신, 나영이, 태풍이 그 쌍둥이냐고 일체 거래 말아요. 알았죠? 그런 말이 어딨어. 아휴, 내가 정말 그 새벽인가 뭔가 하는 그 쥐콕만한 기집애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정말. 어머니, 그거 갈아 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방 분위기 좀 싹 바꾸려고. 저기 책상도 쇼룸에서 새 걸로 알아보고 커튼도 새 걸로 갈면 어떨까? 전 지금도 괜찮은데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 기집애 손이 닿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벽지까지 다 뜯어내고 싶구만. 어머니. 그리고 이제 수빈 양도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 테고 네 방 구경도 시켜줘야 되는데 남자 방이라고 우중충한 것보다는 이왕이면 화사한 게 낫지 않니?
아유, 너는 젊은 애가 취향도 참. 저게 뭐니? 아유. 난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세게 밀어붙이세요. 안 내 아들이 싸고 노는 걸 어떡하냐. 에휴, 너도 수빈이 시집 보내봐라. 지 남편이라고 편들고 나서면 어쩔 수 있나. 그래도 형님이 어머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이 얼마나 형님을 이뻐하시고 챙겨주시고 잘해주셨는데. 그럼 뭐냐. 이제는 광에서 쫓겨난 겉벌이 신세만도 못하게 됐다.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할머니 계셨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죠? 아니, 형님하고 형수님은 연락 안 왔어요? 아우, 말도 마, 말. 아이고, 우리 구청장님 저녁 하셔야지.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 두 분이서 극간 연사처를 못했다고? 네 큰엄마, 얌전한 척한 거 다 내 숭이었다. 물렁한 줄로만 알았는데 뼈 있더라. 자식 둘로 치고 사람이 뼈가 생겼어. 그럼 그 애 계속 집에 있을 거래? 아, 낸들 어떡해.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러겠다는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가만히 있겠대? 꼬장 만불이다 제풀에 뒷걸음 친격 됐다니깐. 아우, 그나저나 내가 큰일이다. 하루가 한 달 같은 시집살이 이제 어쩌니? 이러다가 내 발등 내가 찍은 거 아닌 거 몰라. 내가 장담하는데 할머니 좀 있으면 큰 집 간다고 하실 거야. 평생 주택 생활만 하시던 분이라 아파트 생활 절대 못 하셔. 그러니까 좀만 참아. 어머니! 이게 오늘이랬는데 왜? 그러면 그래. 똑바로 하지 마! 아줌마. 아까 일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 태풍이 작은 엄마도 본심에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전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줌마가 할머니랑 싸우셔서 그게 더 죄송하죠. 괜찮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그 정도 일로 틀어지지 않아. 가족끼린 싸우고 투정 부려도 결국엔 다 받아주고 화해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남하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 나가? 왜 양말을 신었어? 그게 아니라 제가 자기 전에 양말을 신는 버릇이 있어서요. 손발이 차서 양말 안 신고 자면은 발 시려서 깨거든요. 그래? 나도 그런데. 체질이 같은가 보다. 아, 아줌마도요? 신기하네.